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택하여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바닥에서 열두 돌을 취하여 그들의 유숙할 길가에 옮기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일을 기념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 기념비는 그들의 진영 안에 세우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잊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념비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자기만의 기념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믿음의 열두 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현장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의심이 들고 시험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현장에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취한 열두 돌을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그 은혜로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